부끄럽네요. 그러게. 소개 부탁해.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유람 밴드고요. 저희는 지금 베이스, 기타, 드럼, 건반, 보컬 이렇게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무슨 스타일 음악 하는 거지? 저희는 그냥 크게는 사실 없는데 일단 좀 재즈하거나 펑키하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좀 그러니까 메시지 측면을 좀 살려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쪽이어서 스토리에 맞게 음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스토리, 어떤 메시지? 그냥 청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가사를 제가 쓰니까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쓰는데 웬만하면은 20대가 가질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얼마 만에 한 거지? 공연 저희 진짜 오랜만에 했습니다. 한 3, 4개월? 네네. 빵에서 언제부터 했니? 빵에서 저희가 작년에 했다가 그때 저희가 멤버가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다시 이제 맞춰가는 것 때문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멤버가 바뀌었어? 드럼 친구가 잘 맞아? 아, 네, 잘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일단 지금 앨범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음원 하나, 이제 싱글 하나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음원 준비랑 그다음에 뭐 대회나 그런 거 있으면은 페스티벌이나 지원해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원은 몇 개나? 이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게으른 거 아니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또 정신 차리고 해서. 네. 나도 내가 워낙 되게 오랜만에 봐서 네. 오늘 세 팀이 다 첫 공연인가 하는 착각을 했어. 아, 예.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러면 공연 쉬는 동안 멤버 드럼은 언제부터 합류한 거야? 그러니까 12월에 왔는데 12월 말에 왔는데 딱 오자마자 5인 그게 금지가 걸려서 그래서 저희가 합주를 두 달을 못했었어요. 그런 거는 너네는 그냥 단순한 사적 모임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슬슬 사람들이 하길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2월부터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합주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아, 합주실이? 네, 합주실에서 다 다섯 명은 거래하는 분들이어서 합주가 없어요. 혹시 뭐 그러면은 그동안 뭐 확진자 접촉이나 이런 거로 코로나 검사는 받아봤어? 뭐 피아노 친구 한번 받아봤다고 하는데 다들 한 번씩 받아봐. 아, 네네네.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코 한 번 이렇게 쑤시고 나면은 네. 그래도 이럴 때 한 번씩 받아보고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뭐 코로나 또 한창 또 타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그 방역을 지키면서 네. 연습하고 연습은 이렇게 사사로운 모임이라기보다는 밴드는 그쵸, 일이니까. 뭐 모이는 게 기본 목적이라서 네.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네. 합주하고 작업하고 음원을 하나 냈다는 거는 아무튼 뭐 멤버 사정이 있는 건 뭐 인정하지만 앞으로 조금 부지런히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이제 네. 한창 여름이라서 네. 올해 적어도 한 세 곡은 더 네. 적어도 한 EP 정도는 낼 수 있는 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오늘 고생 많았고 네. 다음 달에 봐.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